국세청이 부촌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굴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했는데 체납자들이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숨겨놓은 방법도 참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A모 씨.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 날 며느리에게 자신의 외제차를 이전하고 10건의 보험을 해약해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의해 싱크대 수납장에 숨겨놓은 5억 원 규모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 씨는 병원과 같은 건물 안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시키고 엔화 및 달러화를 병원과 집에 숨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집을 뒤지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니라 체납자 집을 뒤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국세청은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325명을 집중 단속해 현금 다발과 외화, 골드바 등 총 1,535억 원 규모의 재산을 징수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의 단속망에 걸린 체납자들은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한 달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325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8명은 5억 원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조 8,80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